성훈 씨가 사자 역할을 송영길 선배님한테 다 넘겨줬다. 그리고 나서 라이브 시그널에서 아니, 다 넘겨준 건 아니에요. 악사 안 했잖아. 악사 못 했어. 악사? 악사는 못 해봤어. 악사? 저는 악사를 했었어. 악사. 그러니까 사자, 검사, 변호사 뭐 다 하다가 악사까지. 악사. 진짜 사자 전문이시군요. 세시봉이라는 영화에서. 이장희 선생님이 하셨잖아요. 프로듀서 안 해봤지. 안 해봤지. 프로듀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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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D? 너무 갖다 붙이신 거 아니에요? 그거 아니면 일단 맞아 자식아 약준이! 내가 팀장인데! 안장미가 남편으로서 의지할 수 있는 놈도 아니고 너는 그냥 동료, 옆편 내 걱정이나 시키는 성질 들어온 덩치 큰 애새끼야, 알아? 드릴 말씀 있습니다. 아, 맞지 마라. 알겠습니다. 야, 이씨. 그 회사랑 이번 사건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? 안 그래도 찾고 있었어. 오, 나온다. 어.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서. 아니, 저기서 이거 갈라줬어야 되는데. 제가 이 당시 때 이거 봤을 때도 엄청 유명한 장면이에요. 이게 진짜 보는 사람들이 너무 싫다. 물화통 터지는. 어, 너무 싫다. 그러면서 인터뷰했던 걸 봤던 게 이게 애드립이라고. 네, 맞아요. 평소에도 저러시는 거예요, 그럼? 아니, 저는 이렇게 촬영할 때도 입술을 안 발라요. 진짜로. 오, 진짜요? 진짜 부럽다. 근데 어떻게 저걸 바로 생각을 하시나요? 근데 대본에 조진웅 씨하고 제가 복도에서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만나는 걸로 설정이 돼 있는데 왜 배우들은 다 그런 거... 그러니까 대본이 잘 짜여졌는데 뭐가 하나가 조금 빈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좀 조금만 더 추가되면 첨가되면 더 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가 뭔지 잘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대부분 그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뭘 하다 왔는가 그러니까 역추적을 하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찾아가게 그치. 되고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나가서 자기 혼자 이제 막 후배 형사들은 막 밥도 못 먹고 막 빵 뭐 조금씩 뜯어 먹으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혼자 이제 설렁탕 제대로 먹고 이런 거 쫙 먹고 쩝쩝거리면서 들어왔다가 밥 먹고 여기 좀 건조해지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 바르면 좋겠다. 진짜 얄밉어. 어, 했는데 애초에 미리 준비를 한 게 아니니까 없잖아, 이 립밤이. 그래서 온 배우와 스태프들을 다 찾아봤는데 뭐 한 서너 개가 나왔어요. 근데 다 요즘 거잖아. 그러니까 요즘 것도 안 되잖아. 아~ 그래서 그 중에 껍질이 까지는 거 하나를 찾아서 그 껍질을 다 까가지고 그래서 찍었어요. 저거.